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2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스코 리듬을 배워볼 겁니다.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뜨끈뜨끈한 곡인데요. 박진영 씨와 선미 씨가 같이 부른 When We Disco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곡은 원곡이 E플랫 마이너 키에서 E플랫 마이너 키에서 노래 후반부에 E마이너 키로 반음 전조되는 곡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다른 노래들 같으면 E마이너 플랫 잡기 어려우니까 뭐 D마이너 키로 바꿔서 이렇게 D마이너 키로 반음 내려서 연주를 하거나 그랬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원곡 키대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D마이너 키로 잡아도 이렇게 D마이너 키로 시작을 해도 이 곡을 연주하는 데는 하이코드가 더 좋아요. 네, D마이너를 하이코드로 잡고 연주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야 원곡 코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곡은 코드 진행이나 멜로디가 굉장히 단순해요. 레트로, 그러니까 복고풍의 음악인데 코드 진행은 쉽게 말해서 옛날 트로트, 간단한 트로트 같은 느낌의 코드 진행이고 그리고 멜로디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어떤 노래지? 그리워져요 저럽던 우리 사랑이 뭐 요런 노래에 어떤 한 소절이 생각난다거나 아니면 노래 가사 가운데 나오는 Do you remember? 아, 요거는 이제 외국 팝송인데 Do you remember를 넣어서 그 노래에 생각이 나게 이렇게 만든 이거는 뭐 어떤 곡을 베꼈다 표절했다 그거보다는 어떤 그 곡들의 옛날 곡들의 느낌을 잘 조합해서 잘 만든 그런 곡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아이고, 코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E플랫 마이너 6프렛이에요. 이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E플랫 마이너 그리고 마이너 7도 있어요. 뭐 마이너 7과 마이너는 구별하지 않고 잡아도 됩니다. E플랫 마이너, E플랫 마이너 7 그 다음에 A플랫 마이너 7 네, E플랫 자리 여기 6프렛에서 E프렛 내려갑니다. 4프렛으로 내려가서 위코드 A플랫 마이너 7 그리고 다시 6프렛으로 올라와서 B플랫 그리고 B플랫 7 B플랫과 B플랫 7도 구별하지 않고 잡아도 돼요. B플랫, B플랫 7 그리고 B플랫 마이너 7 그리고 G플랫 네, E프렛에서 잡습니다. G플랫 그리고 D플랫 코드는 아마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악보 없이 트로트 연주하기 연습하셨던 분들은 제가 뭐 여기 D마이너에서부터 출발해서 팔자 모양으로 D마이너, G마이너, C, A7 이렇게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돌아가는 코드 진행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게 바로 생각나는 그런 코드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곡 후반부에서 E 마이너 키로 전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E 마이너 키에 나오는 코드는 방금 우리가 E 플랫 마이너 7 이렇게 잡았는데 1프렛 올려서 E 마이너 7. 그다음에 A 마이너 7 그리고 B 코드, B7 코드. 네, 후반부에 나오는 코드들은 뭐 코드가 세 개밖에 안 돼요. E 마이너 7 A-7 그리고 B, B와 B7은 구별하지 않고 쳐도 됩니다. 자, 이 곡은 딱 두 개의 리듬으로 연주를 해볼 텐데요. 먼저 두 번째 리듬, 중요하지 않은 두 번째 리듬부터 볼게요. 16비트 고고 리듬이고 이거는 우리가 기타 처음 배울 때 Knocking on Heaven's Door나 UNI에서 배웠던 딴다라 딴다라 다가다가 딴다라 요 리듬이에요. 네, 이 리듬은 노래 앞부분에서 한 8마디 정도만 사용될 리듬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한 마디짜리 리듬 딴다라 딴다라 다가다가 딴다라 요 리듬이 이 노래에서는 두 마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느린 속도로 딴다라 딴다라 다가다가 딴다라 그래서 이 리듬은 악보에는 3번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3번이라고 표시가 있는 부분에서 딴다라 딴다라 다가다가 딴다라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딴다라 딴다라 다가다가 딴다라. 자, 제가 뭐 가끔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저에게 기타를 배운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본인의 연주를 올리거나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리듬을 치시는데 단 뭐랄까 액센트가 뭔가 의미가 없이 이렇게 치고 계셔서 제가 당장 달려가서 악플을 달고 싶었는데 상처받으실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액센트 지켜가면서 딴따라 딴따라 다가다가 딴따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딴따라 딴따라.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지금은 조금 액센트와 액센트가 아닌 부분을 일부러 조금 과하게 나눠봤는데 어쨌든 액센트와 액센트가 아닌 부분을 잘 조화롭게 연주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면 리듬의 맛이 안 나잖아요. 자, 어쨌든 이 리듬을 3번 리듬이라고 써놨고 나머지는 다 1번 리듬인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리듬 첫 번째 보시면 8비트 고고예요. 단단 따라 단단 따라. 네. 이따가 배우겠지만 디스코 리듬이나 뭐 더블 리듬 같은 게 연주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단 따라 단단 따라 요렇게만 연주해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요렇게 연주하면 맛이 좀 떨어져요. 자, 요거 먼저 8비트 고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단단 따라 단단 따라 단단 따라 단단 따라. 자, 여기서 액센트 들어가는 부분에서 커팅 넣어줘야 됩니다. 이 플랫 마이너 잡고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리듬 두 번째, 아마 이 리듬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앞부분 첫 박자를 단다라로 치는 거예요. 단다라 따라 따라 따라.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E 플랫 마이너 잡고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력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다라 리듬으로, 예전에 우리가 단다라 리듬 뭐 김건모 씨의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뭐 이 노래나 아니면 뭐 다른 노래로 이렇게 배웠는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단다라로 하는데 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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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타로 치면 액센트 느낌이 잘 안 살기 때문에 약간 삼바 리듬처럼 단다라 딴따라 단다라 딴따라 이렇게. 자, 먼저 뮤트하고 먼저 연습해 볼게요. 요렇게 시작. 단다라 딴다라 단다라 딴다라. 네, 요렇게 됩니다. 아마 이 리듬으로 연주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리듬으로 연주하려면 조금 힘들기는 할 텐데 그래도 노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 않아요. 그 전에 우리 연습했었던 김건모 씨 잘못된 만남은 막 이 속도로 쳤어야 됐는데 이 곡은 요 정도 속도라서 아마 칠만 할 거예요. 자, E 플랫 마이너 잡고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약간 빠르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힘드시죠? 뒷부분에 약간 빠르게 한 거는 일부러 조금 빠른 속도로 손목을 풀기 위해서 연습해 봤고, 원곡은 요 정도 속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방금까지 연습했던 요 세 리듬, 8비트 고곡, 단다따라, 단다따라. 그 다음에 더블 리듬, 단다라따라, 다라따라. 더블 리듬이라는 거는 손이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시점에서 단다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단다라따라, 다라따라, 단다라따라, 다라따라. 그래서 8비트 고고 리듬, 그리고 16비트 고고 더블 리듬, 아니면 디스코. 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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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라. 요 세 리듬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주로 사용할 거는 단다라 따라 다라 따라 요 리듬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첫 번째 줄 마법같았지 when we disco, when we disco 하는 부분. 자,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는 드르릉이에요. 이따가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마법같았지 when we disco, when we disco 이런 식으로 코드마다 드르릉 해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왔을 때는 E플랫 마이너 7 옆에 보면 1번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8비트 고고나 이렇게 8비트 고고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디스코 리듬으로 이렇게 하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부터 보시면 E플랫 마이너 7 마법 같았지. 자,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드르릉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곡의 느낌은 약간 아래에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법 같았지 when you disco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주면 좋겠고, 그 다음 A플랫 마이너 7 드르릉 디스코, 그리고 아랫줄 내려가면 E플랫 마이너 7 그래서 잊지를 못해 아직도 B플랫 또. 자, 여기까지 그냥 드르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E플랫 마이너 7 부분에 일부러 아래쪽에다 3번 리듬이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도 처음 부를 때만 3번 리듬으로 연주를 해요. 여기서부터 요 아래줄까지 3번 리듬으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는 1번 리듬으로 연주를 합니다. 돌아서 와서 다시 연주할 때는 1번 리듬으로. 그래서 3번 리듬 같은 경우는 단다라 단다라 다가다가 단다라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요거 하나가 이 곡의 두 마디라고 했어요. 이런 식이죠. 너무 그리워 when you disco, when you disco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랫줄 내려가서 B플랫 7 여기서도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한 다음에 E플랫 마이너 7에서 단다라 단다라 한 다음에 B플랫 7에서 단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하면서 아래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듬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맨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올리면서 시작 마법 같았지 when you disco when you disco 셋 아랫줄 그래서 잊질 못해 아직도 둘 셋 아랫줄 리 디스코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로 내려오면 17번째 마디는 E플랫 마이너 1번 리듬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뭐 노래 끝까지 다 1번 리듬으로 연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1번 리듬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8비트 고고 아니면 더블 리듬 아니면 디스코 리듬.
요 세 가지 리듬 중에 골라서 하시면 되고, 그런데 가사에 보면 너 빼고 나머진다 불러 요 부분 말고 2절 가사 춤을 추는 우리를 다 부분에 보시면 괄호 치고 N 컷이라고 돼 있죠. No 컷이라는 뜻이에요. 커팅 없이. 네, 2절 부분에서는 이 부분 커팅 없이 만약에 E 플랫 마이너다 그러면 처음에 8비트 곡으로 네, 1절 부분은 이렇게 치고 2절 부분은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또는 더블 리듬으로 했다. 1절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2절 부분에서는 이렇게 약하게. 아마 디스코 리듬 가지고 커팅 없이 치기는 조금 어렵겠죠. 이렇게 치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요 디스코 리듬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드는 아까 연습했던 거랑 똑같이 E 플랫 마이너, A 플랫 마이너 7, 아래 내려오면 E 플랫 마이너, B 플랫 7, 그리고 25마디 E 플랫 마이너, A 플랫 마이너 7, 그 다음에 G 플랫, B 플랫 7 이렇게 되죠. 그리고 25마디 2절 보시면 괄호치고 컷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커팅을 넣으면서 세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랫줄 29마디 보시면 B 코드에서 드르릉. 여기서 갑자기 B 코드 튀어나와요. 아름다웠던 그 시절에 우릴 B 플랫에서 Do you remember 할 때 드르릉. 뭐 요 부분은 길게 한다기보다 Remember baby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17번째 마디부터 먼저 8비트 곡으로 궁다 칫다 궁다 칫다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너 빼고 나머진다 불러 너만 보였지. 하나 둘 아랫줄 그렇죠. 밤이 새도록 몰랐지. 넌 지금 어디에 지플레 같은 생각은 하는지.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우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블 리듬으로 해볼게요. 단다라 따라 다라 따라 요 리듬으로. 자, 다시 위로 17번째 마디로 올라와서 하나 둘 시작. 나머진 다 불러 너만 보였지. 하나 둘 셋 넷 올랐어 그랬죠. 밤새도 몰랐지. 지금 어디에 그 생각은 B코드.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우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다라 딴다라 단다라 딴다라 요 디스코 삼바 리듬으로 해볼 텐데, 아, 너무 어렵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되지만 이 곡 정도는 단다라 딴다라 단다라 딴다라 칠 수 있으면 좋아요. 노래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 자, 요 정도 속도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너 빼고 나머진다 너만 보였지. 하나 둘 셋 넷 빨려 들어가서 레처 밤이 새도록 몰랐지. 넌 지금 어디에 B 플랫 7 B 코드.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우리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요거 네 줄만 단다라 딴다라 단다라 딴다라 요 리듬으로 연습했는데도 어렵죠. 제 생각에는 내 나이가 40대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연습하세요. 방금 연습했던 부분만 연습하시고 실제 연주하실 때는 단다라 따라 다라 따라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고, 30대 아래 10대 20대 30대 분들은 요거 좀 연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단다라 딴다라 단다라 딴다라. 네, 몸의 기능이 활발할 때 열심히 연습해 두면 좋습니다. 네, 방금 연습한 게 이 곡 연주의 전부예요. 이제 뭐
이거 배운 거 토대로 해서 연습하시면 되는데 자 악보 맨 마지막에 보시면 Remember Baby 하는데 도돌이표가 하나 있고 그 아래쪽에는 DCR 코다가 있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도돌이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돌이표를 만나면 반대편 도돌이표로 가는데 그거는 맨 첫 마디고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DCR 코다는 다시 여기까지 돌아온 다음에 DC 다카포 맨 처음으로 가라는 뜻인데 맨 처음으로 가서 연주를 하다가 코다를 타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돌이표를 타고 맨 위로 올라가 보면 다시 첫 번째 마디죠. 마법같았지 웬이 디스코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1번 리듬이에요. 고고로 하시거나 더블 리듬으로 하시거나 디스코 리듬으로 하시거나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다섯 번째 마디 그 아랫줄 아홉 번째 마디 여기도 1번 리듬으로 계속 연주하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13번째 마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17번째 마디에서는 지금 2절 춤을 추는 우리를 다 바라보았지 이 부분은 제가 가로치고 노컷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전까지 만약에 8비트 곡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힘 빼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고 더블 리듬으로 이렇게 연주했다 그러면 이것도 더블 리듬도 약하게 이런 식으로 디스코 리듬도 이 부분에서 커팅 없이 해주시면 좋은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세게 가다가 이렇게 치려면 피크를 굉장히 약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피크 약하게 잡고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랫줄 21마디 있는 줄까지 커팅 없이 연주를 하고 아랫줄 내려와서 25마디 여기에 괄호해서 컷 돼 있죠. 여기서부터 커팅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홉 번째 마디부터 해볼게요. 첫 마디부터 하면 너무 기니까 아홉 번째 마디부터 하고 커팅 빠지는 부분과 넣어주는 부분 여기 잘 생각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더블 리듬으로 하나 둘 시작 너무 그리워 When you disco When you disco 하나 둘 셋 넷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지금 커팅 없어요. When you disco 하나하나 점유를 느꼈지 자 이제 커팅 들어가요 B7 B플랫 이제 B 나왔던 그 시절의 우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는 도돌이표 타고 맨 처음으로 갔지만 이제는 DCR 코다를 쫓아서 갈 거예요. 다카포 맨 처음으로 간 다음에 R 코다 코다를 따라서 점프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오면 첫 번째 마디 마법 같았지 이 부분 1번 리듬으로 연주하고 아랫줄 다섯 번째 마디 연주하고 그 아랫줄 아홉 번째 마디 연주하고 그 아랫줄 13번째 마디 내려오면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E 플랫 마이너 7 끝부분에 코다 표시 붙어있죠. 동그라미의 십자가. 자 여기에서 이제 점프를 할 거예요. 지금도 점프해서 내려오면 33마디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드가 두 개인데 E플랫 마이너 B플랫 그 다음에 찌른 건 하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었지 A플랫 마이너 7 B플랫 마이너 7이죠. 그 다음 E플랫 마이너 7 아래로 내려와서 G 플랫과 D 플랫 한마디 코드 두 개죠. 이렇게 흔든 건 골반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이었지. 아유, 별걸 다 흔들었네요. 그리고 나서 아랫줄 내려오면 E 플랫 마이너 7 Do you 한 다음에 E 플랫 마이너 7에서 반음 올라가면서 두유리 하면서 반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멤버 베이비 할 때 이 마이너 세븐으로 멤버 베이비 여기 짠이죠. 베이비.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33마디부터 해볼 텐데요. 요 부분 코드 바로바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놓쳤다고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E 플랫 마이너부터 하나, 둘, 시작. E 플랫 마이너 세븐 기억하니? G 플랫. 골반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이었지. 멤버 베이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부터 E 마이너 세븐으로 해서 노래 끝나는 부분까지 뭐 코드 세 개예요. E 마이너 세븐 아래로 내려오면 A 마이너 세븐 그리고 다시 E 마이너 세븐 아직도 B B 또는 B 세븐인데 그냥 뭐 다 B로 잡으셔도 되고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54마디 부분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리고 나서 B 세븐 지난 다음에 그 아랫줄 58마디부터는 딴 띠라란 하면서 이제 그냥 노래 없이 반주가 계속되는데 여러분들이 기타로 연주하실 때는 이 부분까지 하지 마시고 다시 윗줄 54마디 지금도 여기 E-7, B7 이렇게 E마이너로 그냥 짠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40마디 E-7, E-7 이 부분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멜리디스코 하나 둘 시작 그래서 이틀 못해 아직도 하나 둘 셋 넷 너무 그려 멜리디스코 멜리디스코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옛날 사장 박진영 씨와 옛날 직원 선미 씨가 같이 부른 When We Disco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뭐 주로 연습하진 않았지만 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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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리듬을 연습할 수 있게 돼서 뭐 저는 조금 반가운 곡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단다라 단다라가 어려우신 분들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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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고고나 아니면 8비트 고고보다는 더블 리듬 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리듬 활용해서 재밌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